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홀수장단과 짝수장단 올려드릴게요. 홀수장단, 짝수장단. 홀수는 14579, 짝수는 2468. 그래서 홀수장단은 홀수장단만 먼저 하시면 자세는 반대로 갈 때가 있고요. 같이 갈 때도 있어요. 작품이나 퍼포먼스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짝수 장단은 2, 4, 6, 8을 치셔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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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태. 반대쪽으로 몹을 보내시든지 같이 가시든지 저는 작품 속에서 퍼포먼스상 만드시면 되고요. 홀수장단과 짝수장단을 같이 합니다. 홀짝장단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지금은 칠 때 반대로 가셨죠?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같이 가실 때도 있어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가시면서 가셔도 되고 반대로 가셔도 되고 어떤 작품에 넣으실 거냐에 따라서 홀짝 홍수만 들어갈 때도 있고요. 홀짝을 같이 하시면 회원분들은 좀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니까 홀수장단만 넣으시든지 거의 대부분의 홀수장단을 더 많이 넣으시죠. 해서 작품을 구성할 때 구성하실 때 넣으시면 됩니다. 홀짝장단. 홀수장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처음에 단계별로 나가실 때는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3만 하나 갔다가 3, 5 갔다가 3, 5, 7 두 개. 이렇게 회원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적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